네, 여보세요? 네. 네, 의원님, 이 밤에도 거의 6천 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의원님, 최고위원 나오냐, 안 나오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요. 네, 근데 큰일 났네. 이게 또 중앙이 100% 컷오프라서 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상황을 좀 듣고 싶어서, 어떤 상황이에요, 의원님? 아니, 그래서 제가 당무회의 때 네네. 한 너다섯 분이 최고위원도 오픈을 해야 된다, 권리당원들한테. 그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거기 계신 다수분들이 이미 서면 결의를 통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안에 동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7명이. 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절충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대표만 30% 오픈하는 걸로. 근데 그래서 최고위는 이제 안 됐는데, 중앙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저기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원외 지역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공천해준 시구원들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그 의견이나 이게 좀 중요해요. 권리당원들 같지 않고 전국대의원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이제 공천을 받은 분들만 거의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중앙이 컷오프는 한 405명 정도가 따져보니까 하게 네.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없어요. 대의원들은 없고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들 네. 뭐 지역구 국회의원 플러스 비례대표 의원들 플러스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뺏지는 못 따랐지만 현재 지역위원장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해갖고 한 295, 6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기초단체장 63명 당선자들, 거기에다가 뭐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 부의장, 그 전국대의원 대회 및 의장 및 부의장 뭐 이렇게 뭐쭉 해서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 한 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민주당 중앙위라는 데서 컷오프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 입김이 제일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체제면 이재명 그분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컷오프 될 건데 굳이 왜 출마를 해야 되나, 이제 근데 이렇게. 이재명 의원님은 그래도 다행히 당대표니까 저쪽에서는 그 국민 여론 30%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걸 이길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엔 100% 컷오프니까. 그래서 이게, 그룹별로 그룹만 지어도 컷오프는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그룹을 왜 지어서, 저기, 최고위원을 내보내느냐, 이 명분이 사실 중요한 건데, 뺏지 아니에요? 뺏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체제 하에서는 저기 출마하는 게,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가 않고,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수진, 너가 나가서 떨어져야 당헌 당규가, 비민주적이라는 것이 더 드러날 거 아니겠냐, 네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사실 그 부분에는 제가 응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수진 의원님은 이번에 출마 선언을 만약에 해갖고 나오시는 게 이수진 당원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게 어떤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의원도 중앙이 컷오프에서는 떨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신다. 사실은 그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개파가 지금 있냐, 뭐가 있냐, 상황이. 그쵸? 대파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개혁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미운털도 많이 박혔을 테고, 중진들한테는. 그렇죠. 제가 거기 우리 시사타파 나가서도,
원내 상황을 여러분들, 우리 당원분들께 알리느라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원내에서는, 왜 내부의 일을 밖에다가 두서로 하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제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최고위원을 컷오프를 예비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무슨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참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 오픈을 했으면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했겠죠. 당원분들만 보고 갔을 텐데 지금은 제가 고민 중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라도 제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당원분들께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컷오프 돼야지 마땅하죠. 원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중앙에서 떨어뜨리냐?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저는 하고 출마 의사하고 500만 원그 접수비 내면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당원분들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라도 아, 해드려야죠. 접수비가 500만 원이에요? 컷오프돼도 안 돌려준대요. 원님, 그러면 지금 아니 근데 우리 후원금 다 찼어요? 당원분들 아니 안 찼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500만 원 우리가 해드릴게. 나가서 일단 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러다가 컷오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컷오프 안 되면 잘된거 아니에요? 더 올라. 아유 이게 컷오프 돼야 돼 이거는 진짜. 아, 컷오프를 되기 위해서 나온다?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최고위원회에 지금 나오신 최고위원들 몇몇이 이제 개혁적인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이재명 그분이 이제 당대표를 하셔서 회의할 때마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최고위 내에서 하면 항상 다수결로 하다 보면 결론이 항상 뒤죽박죽 나가잖아요. 이번 당무회도 그랬었고. 그래서 차라리 최고회의가 아니라 밖에서 치는 게 낫겠다. 제가 구성원이 되면 거기 결론에 저도 구속이 되잖아요. 계속. 다수결 때문에. 절충을 한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그래서 근데 사실은. 다수결로 해도 이상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항상 이렇게 절충안이 나가요. 아, 반대가 한 두세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매번 묵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더기법이 되는구나, 항상. 매번 그러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법사위 넘기는 것도 사개특위를 계속 참여해라 아니면 하려면 참여하는 대신 법사위 가져가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절충안이지 뭐야. 둘다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에 사기특위에 저쪽 당이 안 들어와도 되고 그렇죠. 우리끼리 해도 되거든. 약속을 어긴 건 저쪽 당이니까. 그러니까요. 법사위 안 줘도 돼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원래 자기들이 깼으니까 먼저. 근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법사위 주고 줄 테니 사기특위 들어와라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거기 회의체 내에 들어가면 그 안을 같이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 손들어서 절충안을 항상 만들어내니까. 응? 그래서 차라리 밖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밖에서 하면은 그 비대위에서도 그런 거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안을 저기 포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자유가 더 없어요. 응?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전잘 알죠. 그리고 최고위원이라 더 자유롭지가 않지. 그래서 아마 이재명 그분도 이제, 도지사 할 때야, 혼자 결정을 하고, 현명하게, 행정을 할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게 당대표가 돼버리면, 5번 중에 한두 번은 본인 의견을 선명하게 얘기했었지만, 그 다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뭐 들어줘야 되니까. 독선적이네 뭐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더군다나 공천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네. 막 탈당도 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힘든 장소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당대표를 돕느냐, 어느 위치에서. 예. 굉장히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되는 근데 지점이고. 의원님, 시간이 이번 주까지예요, 사실. 그래서 출마 선언하려면 내일이나 모레 이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너가 그렇게 중앙회의에서 100%그 결정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네 몸으로 보여줘라. 예. 그럼 당연히 해드려야죠. 내일 기자회견 의원님, 일단 하지. 보여주세요. 아, 거기 댓글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일단 다 나가세요라고요. 일단 나가래요. 진짜? 그리고 통과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음에 싹다 갈아엎자. 아, 통과되는 걸 저는 절대 원치 않아요. 그거 뭐야? 일단 나가서, 예. 아니, 일단 나가긴 할 텐데, 일단 나가래요. 그 글들이 일단 일단 나가서 나가는,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아, 내가 이래가지고, 500은 그런. 저희가 지금 모아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신한은행 100-234-256782 이수진 컷오프 후원금. 아, 진짜. 재밌어, 아주 그냥. 예, 아, 지금. 나가시래요. 이수진 컷오프 후원금 일단. 근데 이거 컷오프인데 무슨 돈을 안 돌려줘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말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름만 올렸는데 5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낡은 돈들이 어디 있어요? 특별 장비로 그냥 앉은대요. 아, 당비료요? 네. 뭐, 당이 쓰는데 뭐, 어떻게. 참나. 어쨌든 언니 무조건 물론 우리 당원들 마음은 이수진 의원님에게 한 표를 주고 싶지만 저희가 할 그러니까. 수 있는 일은 중앙위에서 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만약에 이수진 의원님이 나갖고 컷오프 당하면 나중에 이재명 의원님이 당대표 되더라도 이거 하나씩 이제 바꿔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길 그렇죠. 바라죠. 예. 그러고 나서 2년 바꿔나가야죠. 후에는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아니, 이거는 저쪽,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하면 당연히 이건 바꿀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벌써 후원 완료 막 되는데요, 의원님? 큰일 났네. 큰일 난 데가 뭐예요? 나가야죠,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 체제를 안 바꾸면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차라리, 다른 당을 차라리 만들어 달라고 할 판인데, 이게 양당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단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그렇지. 없이,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정치개혁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당내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당무회의 때 엄청 싸웠어요. 진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방송에서 좀 모르겠구나.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라고 실명은 까지 않지만 이수진 의원님이 가자마자 이미 그 당무회의 17편은 비대위 안으로 가자라고 이미 해놨는데 21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두세 표만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네. 저는 잘 알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날도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날이었지. 한참 싸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딱 하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힘이 쫙 빠져서 나왔죠. 의원님, 법사위를 사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저는 왜 원내대표님들이 법사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바로 그걸 바꾸는지. 맞아.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리고 윤호중 사실은 원내대표도 법사위 사수한다 그래갖고 뽑아줬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그거를 약속을 그렇게 그냥 어겨버리고 해명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법사위원장 안 내주면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입법 독재다.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못하면서 핑계를 민주당이 또댈 수가 있으니.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해도 문제는 문제죠. 하여간, 이게 뭔가 약속을 하고 나서 어길 때는 충분히 이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이 더 화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내대표가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용납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하여튼 의원님 이미 500만 원 이상은 들어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생중계하게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뭐야, 예비 경선 룰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바꾸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대표가 이재명 의원님이 됐으면 그런 것부터 바꿔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나오세요. 뭐 나와서 나쁜 거 알리는 것도 큰일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의미는 여러분 있다고 뜻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통과되면 대박이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정청래 의원님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삼선의 중진 의원들이 서영교 의원한테 삼선 제안은 절대 반대하라, 이런 어떤 특명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영교도 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선 제안에 대해서는 서영교가 알아서 저지해라, 뭐 이런 특명들이 있고, 지금 윤영찬, 고민정은 청와대 출신들이 미는 후보고, 그다음에 그 장경태, 그다음에 양이원영, 이런 분들은 좀 컷오프가 될것 같아요. 지지세들이 없으니까.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좀 미는 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은 런닝메이트로 이재명 의원님과 함께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박영훈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대표,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최고위원들에게 여기저기서 지지를 보낸다, 이런 국회의원 그룹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공천권을 담보로 찍어주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음 22대인가요? 22대 총선에서 자기의 공천권을 미리 담보로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잘하면 여기저기서 우리 애들한테 정청래 의원님이 인기가 많지만, 또 정청래 의원님도 철엄해나 이수진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젊고 초선들이 좋아하는 의원들이고 해서 좀 어떻게 될지, 뭐 8명 안에는 좀 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정청래 의원님이랑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찬대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안 돼요. 수석 최고위원은 센 사람이 돼야 돼요. 박찬대 의원님은 최고위원으로는 좋은데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박찬대 의원님이 너무 양반이에요. 이렇게 남들 얘기 듣고 이런 거 하고 그런 건 되게 양반인데, 이 누가 당대표 들이받을 때 옆에서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대포가 있어야 돼요.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님이 중앙위 컷오프만 통과되면 본선에서는 1등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지금은 우리는 이재명 옆에서 대신 같이 총알을 맞고 싸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박찬대 의원님은 아직 그 재선이고 좀 연륜이, 좀 싸움에는 소질이 없어요. 굉장히 유화적인 유유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여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최민희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금방 이수진 의원님이랑 통화도 했지만 화력은 최민희예요. 최민희 의원님만큼 논리정연하게 싸우고 제대로 싸워줄 사람은, 싸움꾼은 최민희예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성 최고위원은 최민희. 그리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영찬,
고영인, 윤영찬 고영인 이런 사람들. 저는 여성 최고위원 한두명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성 최고위원. 최민희, 이경.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정보다는 이경. 이경 화력 세요. 근데 중앙위에서 이경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걱정이죠. 이경 화력 세요.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의원들 이번에 투표권이 없어요.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